해당된 단체 수익 계약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아마 입찰 요청을 조달로 오는 거에 한해서 강제 배당을 지금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도 좀 그런 한 일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. 이 특례에 의한 배정에 의한 이 수익 계약의 포션이 전체 구매액의 1%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여성경제품에 대해서는 소액 수익계약 이외에는 다행히 그 수익계약 근거는 없어서 이런 입찰에서 가점을 드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수주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.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이 1인 견적에 의해서 가능한 수익계약의 범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된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위해서 아마 오픈을 보기대로 그런 모양인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시고요. 저희도 공공기관 있는데 더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